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7월 2일 오늘 첫날이고요. 하반기 첫 시작한 날인데 시장 깨지고 있습니다. 전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윈도 드레싱인지 아닌지 오늘 판가름 난다. 자, 결론은 윈도 드레싱입니다. 자, 해외시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보시면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41% 하락이긴 하나 나스닥 0.08% 하락, 우리나라 지금 1% 이상 지금 빠지고 있죠. 잠깐 볼까요? 마이너스 1.47% 하락, 마이너스 1.61%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전략 드린 대로 만약에 깨지는 거 보고 본인들 가지고 계신 거 잘 대응했으면 문제가 없었겠나, 없었을 테나 지금 현재 상당히 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신규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외국인은 적당히 잡고 있는데 기관이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 매수 매도 규모 보면 매도인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코스닥 마이너스 647억 매도. 자, 선물은 외국인이 이거 대량 거래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600계약. 그래서 시장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지금 960억 규모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관이 1000억 빼고 지금 한 1000억은 그냥 본인들이 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물 잘 보라 했습니다. 분명히. 죄송합니다. 자, 냥냥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닥터K가 말씀드린 셀트리온헬스 세 종목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죽는다 안 그랬습니다. 간다 그랬어요. 자, 외국계 매수 주포 미래셋 대우 멜린치 들어오고 있죠. 안 뺍니다. 계속 부럽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멜릴린치 미래셋 대우 부럽습니다. 적당히 밀리고 있는데 시장이 2% 가까이 빠지는데 보합에서 지금 깔짝깔짝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추세가 어그러졌거나 하면 모르겠으나 자,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는 위에서 끊어먹었어요. 70% 다시 샀어요. 여기서 분봉매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올라가면 또 끊어먹고 밀리면 왔다 갔다 치고받고 왜? 다 돌려냈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잡아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시장이 빠지는데 다 던지면 시장이 낙폭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거든요. 붙들어주는 애들은 있다. 그에 비하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살아있습니까? HLB 마이너스 6.46 그리고 신라제 마이너스 3.55 네이처셀 마이너스 2.22 자, 위에 거 살아있지 밑에 거 살아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밀리고 있으나 이거는 88,000 오면 매수 기회로 저는 삼을 거다. 아직까지 이거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기도 보면 플러스지 않습니까? 미래셋 대우. 그래서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지수 흔들리는 거 보고 팔아먹고 다 팔았어요. 전부 다 플러스. 신세계 초반에 아예 팔았어요. 아예 다 차익 실현. 하나도 깨진 게 없습니다. SK 머터리얼 여기서 살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한 번 추가했대도 지금 보합권입니다. 보합.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마이너스 0.39입니다. 자, 땡기려고 폼 잡고 있어요. 푹 안 빠지고. 시나리오대로 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인정되십니까? 아, 예. 쌍으로님. 이름 바꾸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장이 너무 폭락한다.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잘 갈 거라 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푸르스름하네요. 오늘 별로겠네요. 이랬습니다. 김혜림님 반갑습니다. 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셀트리온 삼형제 잘 가네요. 그죠? 플러스였습니다. 아침에 2% 넘게 올라가고. 그러나 다른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 말이 딴 뜻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알아서 매매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조언을 하고 있는 우리 채팅방에서는 별로 안 쫄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사고 있어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요. 길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 길게 이야기할 게 없느냐 하면 이거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일 뭐라 했습니까? 와, 시장 반등할 겁니다. 죽입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월요일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페이크면 윈도 드레싱이 월요일 화요일 박살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래 이야기했을 겁니다.
맞죠? 맞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시장 박살나요.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신규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하, 오늘 어떻게 보면 텄어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런가 하면 코스피는 기관이 아예 걷어들일 생각 안 하고 쫙 등지고 있죠. 왜? 어저께 억지로 끌어당겼거든. 어저께 억지로 자기 실적 맞추려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쭉 빠지잖아요. 코스닥은 외국인 쭉 던지고 있어요. 선물은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어요. 최근에 최대 규모 볼까요? 선물 최근에 5천억 5천 계약 던진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너무 빼면 안 되니까 윈도우 지금 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와서 분석한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를 하단을 깨버리면 지수가 망가지니까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 자기들 못하잖아요. 실적 여기서 안 빠지도록 적당히 빠지면 땡기주고 빠지면 땡기주고 붙들어 놨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적당히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갈 길 가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입니다. 원풍 쩨부 크잖아요. 야, 큰일 났어요. 그리고 자, 환율 아침에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볼게요. 보입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푹푹푹 빠져줘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요. 이거 만약에 1200원 뚫잖아요. 1120원 1200원 아 1120원 더 골치 아파집니다. 뭐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배우사탕님도 반갑고요. 야, 근데 사실 저는 야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부 불어서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인데 셀트리온 불어스, 셀트리온 헬스 불어스, 셀트리온 제약 불어스. 아,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물려있습니다. 몇백원. 그리고 SK하이닉스 불어스 내고 끝냈고 신세계 끝냈고. 자, 왜? 여기 저항대 아닙니까? 미리 끝냈어. 미리.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위로 치고 가기보다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아침에 알아서 지우가 탁탁 던져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던졌어요. 이거 깨지는 순간 시장 안 좋고. 잘하고 있다 지우야. 진짜. 응? 야, 너 진짜 내가 이야기하는데 장 돌아갈 때까지 니 무사하면 넌 끝장난다. 진짜다. 거의 퍼펙트하게 수행해내고 있어요. 그 안을 제시한 사람 저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잘난 척입니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는데 셀트리온 제약 이거 뭐 어디 뭐 크게 문제 있습니까? 한 번 더 살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따라하지 마세요. 8,800원 오면 이것도 주포가 있어요. 이래셋 대우 그리고 메릴린치. 아,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장이 빠지면 한숨이 나와요. 그냥 제가 말한 건 다 풀어쓰고 다 잘 챙겨 먹고 노는데도 한숨이 나와요. 그냥.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이 1.몇% 빠지는데 빠집니까? 그만큼 이 추세를 단단하게 돌리는 게 안 쉽다니까요. 어저께 매수 포인트 나왔다 했습니다. 그럼 적당히 오늘 끊는 거예요. 사라고 말을 어저께는 했지만 뭐 말했는데 털린 거 있습니까? 불었잖아요. 여기서 사고 한번 밀리면 다시 살 수 있다 했으면 지금 불었을 건 아닙니까? 평균 단가 요 정도니까. 그러면 오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먹고. 이해되십니까? 채팅방 새로 오신 진수님도 하이닉스 며칠 전 사서 오늘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아랫골이 못 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주 조심하셔야 돼요. 내일 개바닥이 푹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별사탕님 이야기 하셨죠? 개바닥 뭔지. 밑에 푹 떨어지기 시작하면 답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우물쭈물쭈 하지 말고 모양 안 좋은 거 다 청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회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청산했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다. 아이고, 그럼 자기 것도 좀 올라올 거거든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밑으로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올라왔다가 시장이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섰다가 여기서 기회 준다니까요. 그때 만회하면 돼요. 아니면 적당하게 끊어먹은 거 다시 사고 팔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왔다 밑으로 푹 빠지면 손실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거보다 기간 계속 매도 넣는지 이거 아무래도 그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뭘 했습니까? 억지로 끌어당기면 그 다음날 박살난다 했어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팔것 같아요 아마. 외국인이 좀 해받치 주네요. 그나마 다행인데 이 물량 개인이 다 받았어요 거의. 그럼 올라가기 힘들어요. 반반이라도 나눠야지. 저번에 말씀했던 거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할 때 기관하고 개인이 그래도 반반 해주니까 적당히 버티잖아요. 그 말입니다. 외국인 뭐 찔끔이 19억이 뭐산 겁니까? 개인이 다 받았어요. 내일 더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던지고 기관이 안 받아줘요. 이건 또 개인이 다 받아요. 코스닥도 문제예요, 사실은. 코스닥,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잘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셀트리온은 그거지만 코스피지만 선물 돌아서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5천 아, 늘어나잖아요. 이거 만약에 7천개 1 넘어가면 내일 진짜 큰일 나는데. 이거 축소한지 잘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프로그램 매수 안 들어올 거거든요. 뭐 들어온지 체크나 하는 거 가능하나 상관없,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선물 지금 다우 존스 선물 마이너스 0.52 빠지고 있죠. 이거 더 빠지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벌었습니다. 어디 강세 하나 없어요. 그러나 셀트리온 삼행 잘 버티고 있다. 버틴 정도가 아예 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 잘 하시는 분은 적당히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 삼행제요. 왜냐면 탄탄하게 다 받쳐놨거든요. 탄탄하게. 그러나 단타 매매 되는 사람들은 위에서 끊어먹고 팔고 이렇게 사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마지노선들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별 문제 없습니다. 셀트리온요? 셀트리온은 조금 더 지켜보시죠. 2만, 29만원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이거 안 깨면, 29만 5천 안 깨면, 아직까지는 추세 안 깨졌다 봅니다. 간드렁간드렁 해서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잘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부담스러우면, 비중,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 축소해도 상관없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0만 8천원, 10만 6천원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10만 6천원 정도. 셀트리온 헬스 제약, 아 셀트리온 제약 시장 박살나는데 들어 올리려고 바짝바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살 위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이거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그러트리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나중에 장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